5cm. 오늘따라 왜 그러냐, 다리는? 주사 잘 맞네, 내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앙!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깽입니다. 자,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 혹시 건강검진 하셨나요? 우리 다린이는 아직 안 해서 오늘 하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다린이한테 오늘 간단 말을 안 했어요. 네, 우리 다린이는 오늘 건강검진 하러 간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요. 아, 가면은 피도 뽑고 막 그러잖아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다린이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얘기를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린, 어딨어? 에? 왜 누나방에 있어? 아, 종이접기 하려고? 근데 종이접기 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뭐? 오늘 너 건강검진 받으러 갈 거야. 건강검진이 뭐야? 병원 가서 검사한다고. 다리니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시력도 재고 충치 있나도 보고. 아니 아니, 충치는 보기만 해. 그건 치료 안 해. 머리에 부피 뽑는 것도 할 거야? 가야 돼요. 누나 뽑는 거 봤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모르겠다. 잘 잡히는 데다 할 거야, 간호사 이모가. 자, 병원에 도착했어요, 다리나. 나는 피 안 뽑아. 어? 피 안 뽑아. 안 돼. 피만지 안 뽑을 거야. 피만지 안 해요. 일로 와봐. 누나도 마지막에 있어. 눈 눈검사. 그래, 맞아요. 맨 처음에 그런 건 먼저 해요. 일로 와. 가자. 자, 여기 다리니. 초등학생용 건강검진 문진표, 이거를 앞뒤로 작성해서 접수대에 갖다 줘야 돼요. 1학년 6반 몇 번이에요? 13번. 최다린. 이것만 되면 됩니다. 다린, 그다음에 검사 시작. 다리가 낼 거야? 어디가 낼 거야? 48번 되면 내세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접수 완료했는데요. 다린이 잘할 수 있겠죠? 다린아, 드디어 검사실로 출발합니다. 먼저 다린이 키랑 몸무게. 키랑 몸무게. 잔뜩 긴장하면서 체중계에 올라가는데요.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다린아, 끝났어. 내려와. 아이고, 살 좀 쪄라. 두 번째로 시력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다린이는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교정 시력을 재고 있어요. 그렇게 시력 검사도 무사히 성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청력 검사인데요. 처음 보는 장비가 신기한 다린이입니다. 처음 해보는 청력 검사가 재미있는 다리미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소리는 잘 들리는데. 네 번째, 혈압 재러 고고. 애기들도 혈압을 재는구나. 다리미의 생애 첫 혈압 측정인데요. 혈압을 잴 때는 움직이거나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다리미가 잘할 수 있을까요? 표정이 다리미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드디어 혈압 측정이 끝났는데요. 낮은 것 같았지만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괜찮은 거예요. 다린이 시력 잠깐 봤는데요. 0.9예요. 양쪽 다 교정 시력. 원래 교정 시력 1.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토니한테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자, 그리고 대망의 다음 검사. 공포의 피 뽑기 시간입니다. 아, 지금 들어가래? 엄마 피 뽑는 거야? 다린아, 찝찝하고 누나 볼 때 울지 않았잖아요. 어머나, 다린이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요. 안 아파. 야, 넌 그때 응급실 가서도 저기 주사 잘 맞았잖아. 여기. 팔. 엄마 안아줄게.
오늘따라 왜 그러네요, 달인이? 주사 잘 맞는 애가. 무서운 달인이는 도망가기 바쁜데요. 이대로 피 검사는 못하게 되는 걸까요? 너 이거 지금 안 하면은 어? 두 번째 날 다음에 어? 결과가 안 나와. 두 번째 할까? 아니지? 가보자 엄마. 어우 씩씩하다 가봐. 그렇게 달인이는 두 눈 질끈 감고 용기를 내봅니다. 아직 지금 뽑고 있어요. 느낌 안 나지? 잔뜩 겁먹었던 달인이가 피뽑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 우리 달인이 용감하네. 끝났습니다. 하나도 안 아팠지? 쉬. 이리 와봐. 응? 어때? 아팠어? 안 아팠지? 그거 왜 겁이 먹고 그래? 다 멈추면 가서 실을 여기다 붙여. 여기 있잖아. 보여?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연두색, 파란색에 다 실과 묶게 해와야 돼요. 아빠랑 같이 가서. 화장실 어디예요? 여섯 번째 검사, 소변 검사는 아빠와 함께 합니다. 이게 지금 정상인지 정상이. 오, 만지지 못한다. 보면 알아요. 아까랑 색깔 비슷한데 뭐 안 바뀌었으면 정상이겠지. 이거 아까 그 선생님 갖다 드리면 돼. 근데 보시고서 선생님 갖다 드리고 밴드 붙여달라고. 반짝이다. 니니 같은 경우는 12월생. 네. 이니까 뭐 키는 작지는 않아요. 키는 한 3cm, 2-3cm 큰 것 같고요. 평균보다요? 네. 몸무게가 되게 많이 왔네요. 네, 엄청 말랐어요. 몸무게 한 3kg 이상은 모자란 것 같아요. 허! 쪘어? 네? 3kg 더 쪄야 되는데. 특별한 건 없고 조금 더 잘 먹어야 되겠어요. 키까지 따지면 몸무게는 좀 많이 부족하겠죠. 잘 먹어야 되는데, 다리라. 다리님 마지막 치과 하나만 넣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써야 된대요. 학생 구강검진 문진표. 쓸 거 되게 많아. 마지막 치과 검사 문진표까지 작성을 완료합니다. 이거 치과에 갖다 대세요. 검사하자. 아, 보는 것만. 그래, 보는 것만 하는 거 안 돼요. 검사만 하는 거, 보기만 하는 거. 아, 검사는 왜 그래? 선생님, 보는 게 검사지. 아, 그래. 그렇게 시작된 일곱 번째 치과 검사. 남자애들은 치아가 약간 느린 편이고요. 느리다고? 네, 원래 남자애들이 조금 더 느리긴 해요. 이빨 거 뺀 지가 4인치 뺀 거. 괜찮은 거죠? 네, 이거는 뭐 사진을 찍어봐야지 연구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지금 본 상태로 봐서는 아직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나의 생각을 전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미리 뽑았으니까 당연히 어려워서. 아, 다리니 앞니가 안 나서 궁금하셨던 토리니 여러분들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아직 한참 걸린답니다. 여기 바깥에 아주 조그만하게 아주 여기 있죠? 네. 여기 네, 여기 하나. 이거 치료해야 되는 거죠? 치료, 요거는 치료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지켜보시면 되시고요. 왼쪽 위에는 좀 치료할 만한 충치입니다. 으이구, 최달인 충치가 두 개나 더 있다니. 어쨌든 좋지 않은 결과로 치과 검사는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리씨 건강검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리씨, 다리씨 건강검진 했는데 오늘 문제가 뭐야? 문제 충치가 있다. 그래, 충치가 두 개나 더 있고요. 또? 아, 살 좀 떠라고. 그래, 너 3kg나 모자라도 3kg나 많이 먹으라고 선생님 그랬지? 응. 잘 좀 먹자. 응. 알겠어? 약속.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도 달인처럼 밥 안 먹지 말고 치카치카 잘하라고 인사 좀 해줄까? 토린이 여러분 치카치카 잘하라고 밥도 많이 먹으세요. 그리고요? 그리고 뭐야 그게? 구독해줘도 돼요.